너무 힘들어요. 저희 운동 엄청 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다. 여기는 더위가 진짜 많아요. 그네가 막 상쾌해요. 길도 막았어요 방금. 오늘은 토마토 파스타와 빵 그리고 콜라입니다. 오늘은 술을 안 먹는 술 없는 데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순이는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요. 지금 같이 가려고요. 허허, 순이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무검사인데요. 저는 천주교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마 내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요. 여기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학교에 출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근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자체적으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는 곳에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호사가 장갑을 새로 갈아 끼고서 키트를 열어서 저한테 주고서 코를 후비래요. 연봉을 이렇게 후볐더니 통에 넣고서 가라 그래서 제출하고 왔어요. 결과는 내일 나온대요. 그게 뭐죠? 이거요? 초반이고요. 이거는 딸기잼이에요. 초반이가 뭔데요? 초반이죠. 초반이지. 초반이가 초반이에요. 세원아 보고 있니? 우리 이거 잘 쓴단다. 누가 세원 씨가 사준 거? 응. 어떤 거? 숟가락? 숟가락 저 그 숟가락 포크 나이프 세트. 진짜? 응. 세원 씨가 왜? 나 출국 가니까. 지세원 씨는 정이 많으셔. 거리 두기 하느라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저희는 이 큰 책상을 샀어요. 거의 2m 가까이 되는 책상이에요. 그리고 러그도 사고 이거 꽃도 좀 샀어요. 좋아해요. 쇼핑을 하고 이제 코스트코 왔어요. 근처에 있어서 그냥 차로 한 2분 만에 도착했어요. 코스트코는 뭐 한국 코스트코랑 다르지 않아요? 완전 똑같죠? 네, 구경만 하고 간다고 하더니 지금 백불이랑 한 것 같아요. 코스 구경하고 있었더니 어떤 할머님이 오셔서 이게 맛있다면서 코스트코리아 되게 진짜 맛있다고 이걸 무조건 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사게 됐어요. 저희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지금 확인하려고 해요. You deserved. 오, 네거티브 축하드립니다. 네, 음성입니다. 약 550브러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운동 잘하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케아를 좀 무리해서 갔는지 힘들어요.
이제 가서 맛있는 고기 먹을 거예요. 필레미뇽이에요. 오늘의 만찬 필레미뇽 스테이크와 시저 샐러드입니다. 엄청 크죠? 몇 센치려나? 4cm는 넘는 것 같아요. 예술이에요. 꼭 드세요, 미국 오시면. 짠! 미국 가지 말고 저희 집 오세요. 어딘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구독하시고 댓글로. 오늘의 와인은 시라즈 2019년 5점 만점에 4.5점을 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첫 번째 병을 푸시고 이제 두 번째 말백을 뜯었어요. 짠! 짠! 오늘 와인을 두 개나 푸셨거든요. 아씨 혈정이도 취했어요 지금. 저 안 취했어요. 취했잖아요. 안 취했어요. 멍치시네. 테스트 통과하면 술 안 찬 거다. 14 곱하기 36, 39는? 14 곱하기 39! 946. 선생님 이제 출근해요. 출근 다녀올게요. 제 오피스입니다. 사생활이 없어요. 효정이는 돈가스 만들고 있어요. 돈가스 완전 맛있겠죠? 지금은 빵가루를 묻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손이 크신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요거밖에 안 먹어요. 우와, 제가 돈가스 튀겨줘요. 우와, 소리 대박이다. 돈가스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돈가스 리필입니다. 소식하려고 했지만 실패. 오늘은 감바스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볶음밥입니다. 알록달록한 볶음밥이에요. 어디 가세요? 또 중국으로 갑니다. 여기는 오늘 흐리다 싶었더니 역시나 비가 오네요. 저희는 우산쓰는 동양인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절대 안 써요. 저희 장 본 거 언박싱? 언박싱 할게요. 냉장고에 넣어볼게요.